애들 끝나고 나오라 그랬어. 그게 맞아. 영청 영화로 넘어가자. 어, 정답. 편의점 쪽으로 나오는 차도 쪽에 차 대놓고 기다리고 있어. 애들 거 선물이랑 다 챙겨놨다. 와, 미쳤다. 저 뒤에 애들 선물 있는 거 보여요? 야. 그리고 청담 영청영화까지 전화해서 영청영화 찍어보고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금방 나올 거야 아마 애들. 53분 넉넉자 반시간. 1시간? 네. 그럼 1시간 뒤 9시 반으로. 깜빡이 켜고 기다리고 있어. 니네 짐 다 챙겼어. 빨리 치워와. 맛이 엄청 좋아서. 많이 시원하다. 상대적으로. 되게 시원한데. 아, 우리 도와주신 우리 닉네임 뭐였죠 여러분들? 드립드립님? 아, 튜브튜브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드립드립이라고 그랬네. 이것도 잘 쓸게요 형님. 모가지 너무 좋은데요. 야방할 때 특히 저 런닝할 때 쓰면 너무 좋겠는데요. 냉동에 얼려놓고 다음날. 아, 냉장고 쓰면 무제한이에요. 고맙습니다, 형님.
저기 온다. 예린이 때문에 보여. 이어 걸어오는 거 봐라. 이거. 야, 이거 무조건 빠뜨리지 않냐? 다 쓴 거야? 25. 빨리빨리 안 치워. 빨리 와. 빨리. 야, 뒤에 선물 다 사놨어. 우와. 진짜요? 언니 뒤에 앉을 거야? 뭐하냐고. 찍혔어요? 찍혔어. 안전벨트 하고. 돌잼. 재밌었어? 대표님, 저 진짜 이제 앞으로 축구 보러 다닐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재밌었어? 네. 알았어. 아니 진짜 이제 전북. 유니폼 이제 입을래? 네. 아니 가서 갈아입을래? 네. 알았어. 아니면 카메라 안 찍어주면. 알았어. 나 옷 줘. 나는 그냥 아예 벗어요. 알았어. 하지마. 벗지마. 아니 괜찮아. 아니 벗지마. 카메라 있어서 안 돼. 내가 보고 싶어서 안 돼. 무슨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 하지마. 처음에 들어갔을 때 갈아입지 말고 백미러 봐야 돼. 저희 골대도 어딘지 몰라가지고 너무 보고 싶어. 그냥 응원만 했어요. 맞지? 얘들아, 그 와, 같이 축구 봐줘서 고맙고. 네? 네, 감사해요. 나 목이 너무 많이 물렸고. 진짜요? 그 영천영화 가는 길이야. 진짜요? 거기서 소고기 먹고. 아, 예린이가 내는 80개? 방제 보시면 본인도 내십니다. 아, 저도. 방제. 조개구이는요? 조개구이 저 어제 먹었어요. 레민 15, 예린 53, 그 다음에 지안 0, 청담 1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안 0이 뭐예요? 영원. 나 안 내요? 너 지각 안 했잖아. 아, 내고 싶어? 아, 나 지각 안 내구나. 지각했어야지. 아, 또? 어? 예린이 조개구이 먹고 싶구나? 네. 진짜로? 나 조개구이가 더 먹고 싶다. 왜냐면 소고기는 엄청 자주 먹을 수 있는데 조개구이는 인천 왔을 때밖에 못 조개구이는 먹고 싶어. 치즈 가리비 초장. 어제 거기로 가. 반응 개웃기다. 네, 그러면 방제 바꾸겠습니다. 거짓말. 네. 저 조개구이 두 달 전부터 먹고 싶었어. 나 진짜. 너 그때 우리 이초제 앞방 때부터 먹고 싶다 했잖아. 진짜로. 언니도 그때 먹고 싶다. 진짜 맛있겠다. 언니도 그랬어. 맞아, 나 진짜 안 먹어도 그랬어. 조개구이는 바다 앞에서 먹어야 맛있는데 배달이나 서울에서 먹으면 맛이 없거든요. 거기? 지금 200대 가는 중이라 괜찮아. 그래도 거기가 낫잖아. 청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야. 레미니. 네. 런닝화 신고 왔어? 아니, 대표님. 너 신발 뭐 신었어? 저 샌들. 샌들 좋아, 샌들 뛰기 좋아. 샌들 뛰기 좋아. 랜덤 선능이잖아. 대표님, 저 한강 부작용으로 아직도 잘 못 걷고 있는데. 저희 나도. 랜닝화 셀카 찍어. 진짜 아파, 지금. 나도 그거. 그래, 그럼 조개구이로 간다. 네. 진짜 런닝 하잖아요? 근데 잠은 진짜 잘 자. 그게 아니라 오늘 한다는 말이잖아. 어? 아, 진짜? 오늘 해요, 대표님. 우리도? 짱구티 받은 사람. 저요. 저 안 받았어. 그럼 둘이서 하면 되겠다. 그러면 레미나, 네? 신발 몇 밀이야? 네? 신발 사이즈 235. 235? 인천에 계시는 그 여성 팬. 장난. 장난이야. 나 피곤해 오늘. 휴. 아니야, 근데 니네 한번 해서 니네 한 번도 할 필요 없어. 어차피 전체적으로 싹 돌릴 거야. 오늘 구글 방송이야. 뭐라고? 구글 방송. 네 엊그저께 갓세이랑 했잖아. 네, 저 그때 조개구이 먹었다. 그 조개구이 집 번호 알아? 거기 대표님이 갔던데요. 알아. 또 팡이가. 조현이가 전화해놨더니 조현이. 우리 오늘 뭐 먹었지 아까? 바코찌 추러스. 아니 새우리 감자. 근데 밥을 안 먹었지. 있다? 근데 뭐 사람 바꿔지는 거야. 조개구이 맛있게. 그래, 야, 차라리 잘 됐다. 10분 만에 간다. 조개구이로. 오! 가자. 아!
와, 진짜 가깝다. 그래, 서울 넘어가면서 그만 만드니까. 맞아, 거기 노래 명곡이. 아니, 이혜린이 옆에서 이러는 거예요. 와, 진짜 웅장하다. 눈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눈물 날 것 같아. 근데 최철수님은 어디 있어? 이러면서. 없어. 최철수님 안 나왔는데? 아니 근데 진짜 나 예쁘다 안 했나 봐. 그런 거 보고 막 눈물이 고인다니까요? 막 울컥한데? 울컥해, 막 웅장하고. 그래서 다음엔 내가 진짜 저기 같이 있고 싶다. 근데 너였잖아. 우리들이 계속 레미나는 조용히 하고 있는데 둘이서 우와 진짜 가슴 터질 것 같아. 전북이 어느 꼴대야? 레미나한테 전북이 어디 꼴대야? 전북이 무슨 색깔 티야? 이러고. 맞아. 뭐라고? 드립드립님이 어머니 거 235 가져오셨나요? 아니 형님 그럴 거면 조개구이 같이 드시죠. 아주. 아 미치겠네. 드립드립 따립따립 주부주부님 재밌었다 그치? 나 진짜 나 다음에 또 오고 싶어. 아 야 그리고 그 추사코 있잖아. 포차코 샀는데 캐리어로 샀어. 와! 진짜요? 진짜 귀여워. 지안이 뒤에 있잖아. 1인 대박. 이거 봐. 아니 캐리어? 이거 봐. 너무 큰데? 아 좋은데? 완전 좋아. 좋아. 저 약간 니네, 1박 2일용으로 딱 좋아. 니네 유닛 방송할 때 쓸 용으로 딱 좋아. 근데 그거는 안 샀어요? 뒤로 매는 건? 그거 없어. 지안아. 그래달래. 캐리어. 아. 캐리어 뒤에. 그거 없어요? 하나 꺼내서. 아니야 지금 안 보여.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다. 매장에서 여기서 팔아? 백팩이 없대. 아 이 안에 저 안에 팝콘 있대. 맞아. 진짜? 엄청 큰 전북 팝콘. 우와. 전 여친 신발 집에 있는데 가서 근데 저거 좋다 완전. 오늘 즐거웠습니다. 최간의 화이팅. 아 별미님 감사합니다. 별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뭐지? 그런 거 있잖아. 작은 미니 캐리어여가지고 막 제주도 같은 거 1박으로 갔다 서울로 갈 때 비행기 안에 들고 탈 수 있잖아. 근데 전 여친 신발을 왜 가지고 있지? 이제 헤어지고 못 가져다 준 건가 봐. 버리긴 그렇고. 맞나? 새 거 막 두 번 신었는데 놓고 가면은 나 다 버리는데. 두 번 신어도요? 나 편지만 안 버리고 나머지 다 버린다. 왜? 편지는 뭔가 버리기 좀 그럼. 헐. 진짜? 나 사진이 좀 버리기 그렇더라. 나도 사진. 내 얼굴도 있었는데. 사진이 제일 버려야 인생 내 거 이런 거지. 없나? 왜냐면 막 그 불태워지는 거잖아. 보조 배터리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그거 알지? 현 있죠. 여친이 우리 집에 왔는데 전 여친이 방 찍은 사진이 나타났을 때. 와. 뭐지 나타났을 때가 아니고 발견했을 때 남자가 해야 될 0.5초 안에 리액션. 뒤져버린다. 아씨 뭐야 이거. 뭐야 그거. 아씨 아, 나는 근데 상관없어. 상관없을 것 같아. 나는 오히려 같이 봐. 나도 웃길 것 같지. 어? 난 같이 봐. 그냥 예전에 만나던 사람이라면 아 하고 그냥 부끄러울 것 같은데. 이 현 남친의 전 여친과 찍은 사진을 같이 그냥 볼 수 있다고? 네. 근데 전 여친이 C컵이야. 괜찮아요. 나도 알바노. 전 여친이 전주 사람이야. 근데요? 넌 완주니까 약간 있잖아. 그 발작 버튼 있잖아. 뭔 소리예요? 완주에서 그거 시외 버스 타고 가야 되잖아. 와. 시내 버스로 가요. 10분이면 간다고요. 시외 버스. 근데 어떻게 10분 거리인데 전주랑 완주가 되냐? 아, 난 그때 진짜 충격적이었다. 갑자기 여자친구가 명품을 사주는 거야. 너무 이쁘대. 어울린대. 입었어. 여자친구 집에서 전 남친 사진을 본 거야. 근데 걔가 그거랑 똑같은 걸 입고 있어. 진짜? 그건 진짜 너무 소름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야 이게 뭐냐 이랬더니 자기야 미안해. 존나 미안해. 미안할 일인가? 예? 그 옷이 마음에 들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 옷을 입은 남자가 멋있어 보였나? 다? 그런가? 아니 그 옷이 그냥 예쁘니까 어차피. 어쩌라고! 아이씨 짜증나게 하고 있어. 이씨 53만원 이씨. 아니 그 옷이 예쁘니까 그걸 사줄 수도 있지. 그거를 막 의미부여해가지고 전 남친이 이걸 입었는데 나한테 이걸 사줬어? 내가 뭐 그랬어? 약간 그런 느낌이네. 진짜 틴데? 전 남친이랑 같이 간 맛집을 또 생각나서 가는 거. 그럴 수 있지. 맛있어. 그런 거네. 맞네. 인정. 대표님 자기가 원하는 반응이 안 나와서. 몰라. 예린이는 잘 모르겠어. 지안이랑 예린이는 잘 모르겠어. 야 그래도 축구 좀 보니까 재밌었지? 네 재밌었어요. 완전. 알았어. 저 진짜 팬 될 것 같아요. 후반전 들어가자. 진짜. 근데 그게 좋았어. 전북이 골 넣어서.
그러니까 그거 니네 봤잖아. 인정 인정. 에 꼴로는데 앞에 아저씨가 진짜 대놓고 박수를 치시는 혼자 거예요. 혼자 봤다니까. 진짜 너무 웃겨. 저 동영상 보여드릴까요? 근데 레미나. 네? 앞에 아저씨 너무 그거 민머리 너무 찍었더라. 저 아, 몰랐어요 저는 그것도. 그러지 마 진짜. 아니 뭐라고 했었는데. 아니 이게 전부 꼴렀을 때거든요. 근데 박수를 이렇게 혼자서 머리 위로 이렇게. 아 일부러 찍은 게 아니에요. 너무 웃기다. 아 근데 인천 구장만의 맛이 있네. 아 근데 무슨 맛이요? 근데 빨간 맛. 궁금해. 아니 파란색인데. 그 구장마다 뭔가 느낌이 달라요? 다르지. 응. 전주도 다르고. 전북은 인천, 어때요? 인천은 무슨 맛이에요? 전주는 무슨 맛이고? 전주는. 아 근데 뭔가 키즈카페에서 애들하고 노는 느낌. 난 이승우님 봤잖아 아까 우리. 어 맞아. 우리 이승우님 보고 싶어가지고 내일 와서 아~ 봤거든 대표님. 그리고 김진수님 뒷모습도 봤어요. 대표님. 그 구자철님? 구자철씨가. 구자룡님. 아 구자룡님. 구자철님. 야 근데 그 와중에 니네 맥주는 어떻게 먹었냐. 어 거기 안에 편의점에서. 근데 맥주가 있잖아요. 엄청 미지근해졌어요. 그 열기에. 맞아. 그 축구의 열기에 데워져가지고. 진짜 더웠어. 근데 열기 때문에 어. 밖에만 나오니까 엄청 시원했어. 맞지? 어.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어, 진짜. 완전 안에 찜통했어. 아, 근데 오늘 목이 와 이리 많노? 나 진짜 너무 띡했어. 띡? 띡했다고요? 띡? 너무, 아, 너무 띡겼다. 띡겼다. 아, 띡겼다고. 아, 레미나 좀 적당히 네 선에서 좀 끊어라. 아 뭔가 진짜 솔직히 말할게 한순간은 너네를 그리워한 적이 있거든. 언제요? 언제요? 아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애들이 다 한순간 네, 그런 거 있잖아. 애들이 다 장기후방 하니까 네. 아 그립다 다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 바로 없었어. 아 바로 없었어. 진짜요? 두룡? 요소수 많이 들어봤는데 요소수가 뭐죠? 대표님? 요소수? 소수? 과학 시간에 쓰는 거 소수 요소수 소수 필요한 요소를 다 넣고. 그럼 살짝 차에 링겔 요소수, 같은 느낌인가? 요소수 비싼 건가? 뭐야 문을 왜 해요? 대표님 뭐 운동했어요? 저희 보고 있을 동안? 아니요 카메라 지키고 있었어. 카메라 어떻게 지켰어요? 아 아니 궁금해. 아니 어떻게 뭐 하고 있었는지. 아니 뭐... 어떻게 대답을 하라고 그러면. 아니 사실 아. 걷고 있었는지 뭐 하고 있었는지. 아니 내가 내가 이상한 건가? 너무 웃기다. 어? 문이 안 닫혔는데. 근데 저 캐리어 진짜 귀여워. 그니까 뭔가 아니면 그 언니 포차코랑 마이멜로디랑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걸 뭐라 하지? 걔네들 산 묶어서. 아 산리오. 구단마다 산리오 하나 정해져 있는 건가? 아닐까? 그거는. 그런 거 같은데? 그치? 어. 왜? 왜냐면 아, 그냥 뜬금없잖아 포차코가. 캐리어마다 그게 달랐어. 아 거기 아, 구단마다 산리오래. 구단이 써져있었어? 어. 캐리어마다? 어. 힐로키티도 있고 그랬지? 힐로키티가 FC서울이었어. 와 대전한 거지. 진짜? 나 포차코 좋아해. 나 포차코 제일 좋아해. 나도 포차코 좋아해. 나 진짜 전북 팬인가 봐 못해부터. 나 아니면 뽀뽀뽀리. 아 포차코라는 애가 따로 있는 애야? 네. 아까 걔 강아지 모양 있잖아. 이름. 아 나는 그 가방 이름인 줄 알았네. 그 캐릭터 이름. 포차코가 캐릭터 이름이에요. 캐릭터야. 난 또 그 가방 그런 크로스 가방 그런 느낌인 줄 알고. 산리오. 쿤 대표님 쿠팡플레이에 나온 사진 방송국 사진 첩에 올려놨습니다. 맞아. 그 보디가드 세 명이랑 나왔던데 같이. 대박. 그 사설 보디가드예요? 사설 보디가드. 와, 신이 나 유명해졌다. 얘기는 너무 귀엽지 않았는데? 찍어줘 언니. 제가 찍어줘. 찍었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찍었어? 아, 아. 죄송해. 셀카봉 눈을 때린다고? 괜찮아? 우와, 애기들 너무 귀여워 나는. 내 아들들 같다. 근데 실제로 그 카메라 감독님이 약간 가족인 줄 알았던 느낌? 그 제일 작 조그만 아이는 진짜 대표님 아들 같아. 아까 시켜봤어. 아빠 해봐. 아빠 하더라고. 근데 기분 묘하더라. 야, 너무 귀여워. 그 키 조그만 한 애가 너무 귀엽던데. 그니까 축구 잘할 것 같아 생기네. 야 기레민. 네? 내일 너 캐리해야 돼. 더빙 특집. 너 성대모사 잘하잖아. 근데 이게
센스도 좋아야 되는 거여가지고. 너한테 맞아. 안 물었다. 아니요. 손대모사랑. 저도 혼, 방송에 얘기한 거예요. 저도 대표님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슬슬 지한이 이제 개기네. 아니 개기는 게 아니고 저 말 대답 안 해? 대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내가 봤는데. 내일 나오시는 어려워. 남자 성우님 그분이야. 에코. 그니까 맞아. 야 레미나 너는 LCK 결승전 어떻게 가는 건데? 네 뭔데 네가? 아니 그 코스프레 초청 받아가지고. 아 진짜? 네. 결승인데? 네. 와. 대박. 그 언니 가서 코스프레 하는겨? 오. 경주 가서. 경주? 경주? 왜 경주에서 그니까 원래 돌아가면서 해요. 국내에서. 아, 진짜? 네. 와, 경주 개멀던데? 작년에 그 경리단길 가봐야 돼. 그래, 경주 간 김에 거의 꼭 가. 황리단길 가보고. 그 경주 워터파크. 황리단길. 경리단길은 서울 아니야? 맞아. 아, 황리단길이다. 황리단길. 진짜 좋아. 꼭 가봐. 왜 황리단길이지? 황학동인가? 거기 동네가 그럴까? 황학동! 초코님 어서오세요. 초코왑! 초코왑! 민양이도 가? 아니요, 민양이는 아예 다른 쪽이라서. 누구랑 가지? 저 지각 언니. 지각이라. 왜 난 초대 안 해주지? 너는 자느라고 연락을 안 받잖아. 아니, 쿤별에 초코떡 됐어. 쿤별. 맞지? 어? 맞아? 그러시네. 네, 쿤별 이렇게 넣어줬어. 본닉이야? 요? 본닉이야요. 초코. 와, 이틀 연속 조개구이 개빡세네. 왜요? 왜요? 어? 왜요라니 이상하지 않아? 왜요? 조개구이를 보통 이틀을 안 먹지 않나? 왜요? 엄마 오빠는 일주일에 다섯 번 먹었을걸요? 맞아? 네. 왜요? 뭐라고? 왜요? 아 근데 이제 돈바니 집 너무 기대된다. 서초에 가면 진짜. 진짜요? 왜요? 근데 그게 무슨 동이에요? 개포동. 개포동? 바로 앞이야.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고. 오와 그래? 봐봐 지각이 서초 근처지. 양팡이. 그다음 우리 이번에 기숙사 얻었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사 올해도 듣고 그럼 진짜 서초 어셈블이랑 께 서초 어셈블 기레미 너도 빨리 옮기랑 께 레미 언니는 근데 옮기긴 해야겠더라. 아 옮겨야 돼 멍충아. 왜요? 이름 아 진짜 이씨 너 이름만 서울이잖아. 너무 너가 피곤해서 안 된다 께 맞지? 왜요? 지안아 왜요? 창문에 대고 아 뭔가 진짜 배신감 느껴진다. 어? 왜요? 근데 말이 다 되는 거잖아. 아 왜 배신감이 느껴지지? 근데 니네 그거 알지? 막타는 한 명은 나한테 맞는다. 진짜. 근데 갑자기 촉촉 촉촉 오빠 왜요? 짜증나. 야, 근데 어제 호텔은 좋더라, 촉촉아. 맨날 가던 건데. 그래? 어씨, 야, 10만원짜리에서만 자도 좋더라. 월미도만 맨날 자던 데가. 아, 맞아? 근데 그게 없어, 씨. 충전기가 없는 게 해봐요. 아, 충전기 없어. 아니, 집에 TV가 없으니까 그게 신기한 거야. 채널을 계속 옮기고. 야, 요즘엔 IPTV 넘기면 유튜브 채널이 TV 채널일로 돼 있대. 예린아. 왜요? 너 크로 그만둬라. 왜요? 박세이도 그만뒀잖아. 근데요. 지금 머리가 왜요 밖에 없어. 근데 심지어 기사님이 물어보는 게 다 약간 그치? 어. 그렇게. 아니 근데 이틀 연속 가리비. 아 나 혼자 먹는 거구나. 그럼 괜찮? 니네는 괜찮나? 네. 어. 저는 좋죠. 저희 진짜 먹고 싶었어요. 알았어. 진짜. 아, 근데 어제 재밌었어. 끝나고 애들하고 그 뭐 했지? 양궁하고 졸라 웃겼어. 어제 민가요 유치땅. 아, 오늘도 거기 가면 안 돼요? 근데 이틀 연속 내가 할 수 있겠냐? 네.
어? 뭐라고?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잠깐만. 내 기준 아니었어? 내가 이틀 연속에도 재미 있을까? 아, 치땅이가 어제 좀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더라고. 왜요? 아니 요즘에 그 유닛 한다고 막 맨날 콘텐츠만 하고 이랬는데 어제 약간 아... 진짜 좀 편해 보이는 느낌이었어. 어제 진짜 재밌었는데 막 오리 그거 맞죠 대표님? 건지에서 아, 하는 거랑. 너 방송 봤어? 네. 그 다음에 인형 뽑는 막 풍선 다트 하는 거 나 그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재밌죠. 재밌긴 하더라. 아예 그 전문적으로 한가위에서 그렇게 하더라고. 아. 아 후반전까지 끝나야 되는데. 기레밀. 네? 안 힘들어? 네. 복귀하려니까? 솔직히 너 아프리카하고 처음 쉰 거잖아. 그러면 다시 하려고 하면 힘들지 않을까? 막 그런 거 있잖아. 방학이다가 계약하면은 학교 좀 나가기 싫고 이런 거 있잖아. 하, 대답 안 하냐? 네. 이놈들. 쟤는 뭐야? 아니, 그게 오, 뭔 대답? 아니 대화 단절법 알지? 할 말 없을 때 네 감사합니다. 아. 와 진짜. 나도 말 안 해 그러면. 왜요? 나도 말 안 해도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상관없어. 나도 말 안 해도 돼. 아니 뭐 질문했을 때. 아니야. 아니야. 추우면 그 바람막이 입어도 아디다스 샀어? 밤에. 네 감사합니다. 아, 아니다 어제 덥더라. 어제 덥더라고. 네, 어제 애들이 여름에 이게 열대야가지고 더워가지고. 조현이랑 해가지고 조현이가 오늘까지 그 휴방이니까 아, 네. 내일 복귀하고 아, 내일 네. 하고 팡이는 내일 안 와 못 와 지방에 있어 순지까지 못 오고 내일 오고 2호가 내일 복귀하고 그러니까 9월 달 야 니네 9월 달 진짜 빡세게 해야 돼 9월 달 네, 레드불로 달고 해가지고 얼마나 또 추석도 껴 있으니까 안돼 9월은 열심히 달려도 추석 껴 있어서 어쩔 수 없다 내 중간에 잘해야 되는데 네. 아침에 해가지고 내일 씻혀놓고 나오고 네. 누구나 볼 것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막 그냥 서울로 가기 잘한 것 같아, 인천으로 가는 것이고. 기레민. 네. 삿포로 가봤어? 감사합니다. 아니, 안 그렇다는 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질문했을 때 하는 거야. 질문했을 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가봤어요. 가고 싶어요, 저 진짜. 돈반이랑 가라. 네? 돈반이랑 순지랑 가라. 니네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 아, 근데 일본 여행 갈 거면 조연이 무조건 데려가야 될 것 같아. 지연아, 맞지? 네. 그때, 뭐야, 우리 조연이 있어서 오키나와 되게 그거 있었어. 재밌었어. 왜냐면 일본은 일본어 할 줄 알고 말고가 너무 크더라고. 여행의 그쵸? 질이 달라지더라고. 맞아요. 조현이도 그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죠. 어, 근데 언제 도착하지? 지금 바로 앞이야. 아, 2km 남았네. 한 6분 정도 남았어요. 다 왔어. 아, 민양 언니도 일본어가 된다고 하는데요? 아, 근데 걔가 하는 일본어는 안 믿겨. 맞아, 약간. 뭔가 이상할 뭔가... 것 같아. 수미와생! 어? 맞아, 그럴 것 같아. 예린이 너 일본어 하면 되게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중국어는 약간 지안이. 저 뭐 중국어 아예 못해요. 네, 근데 생긴 게 약간 중국어나 베트남어 그쪽 잘하면 되게 어울릴 것 같아. 하이, 고니치와. 응, 너는 약간 일본어 아니야? 응, 난 일본어 하네. 기레미는 약간 프랑스어. 오! 약간 네? 릴카 느낌 나. 응. 얼굴 허해가지고. 봉주? 봉주? 하이! 봉준이 시술 했다던데 허리 어떻게 됐나? 갑자기 봉주를 하는... 봉주! 봉주를... 이쪽에 대화야. 이곳은 봉주? 봉주 대박 일본어 뭐 있지? 나 일본어 좀 하이 구다사이 스미마셍 스미마셍 조개구이 구다사이 우마이 우마이 월미도예요? 나 옷 갈아입어야겠다 옷에서 땀내 난다 야 예린아 내꺼 아 내려서 갈아입어야겠다
아우 씨, 땀내난다. 아침부터 움직였더니 아씨. 조개구이 구다사이. 땀냄새 난대. 땀냄새 난다 이렇게. 난대. 난다. 땀냄새 난다. 난다. 난다가 뭐예요? 난다. 뭔데? 뭔데? 어. 어, 내 휴대폰은? 네 어? 휴대폰은 네가 가지고. 네 휴대폰은? 아, 나 장난 아니지. 하루에 한 다섯 번씩 저 말해. 지한 언니는 저러고 이제 없으면 어, 없네? 아, 사야겠다. 이러고 안 사. 없는 대로 살아 또. 맞아. 야, 지한이 너 왜 오늘 보조 배터리 또 안 갖고 왔어? 생각해보니까 너 저번에 하루에 보조 배터리 두 개 사갖고 나한테 혼났었지? 네. 어. 아, 이제 요새 제가 이렇게 막 몸을 많이 긁거든요. 그게 등산 갔다 온 이후로 계속 몸이 어? 다 간지러워. 전체가. 원래 그래, 풀 때문일걸? 아, 그래? 씻어. 대표님이 사준 보조 배터리. 대표님. 예림 풀. 그거 C타입이어가지고요. 예림 풀. 예? 예? 풀. 예? 풀. 아이고, 뭐야. 왜 자꾸 지 멋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인천 꼴렀다네. 아, 짜증. 어? 진짜? 누가 나왔어요? 몰라. 에이, 난데. 에이? 예린이 오늘 그 포니테일 머리 어울린다. 난이 고래? 혼또? 혼또니? 나 목걸이야, 다행이다, 와. 대표님, 혹시 병국이에 속으신 거예요? 근데 병국이가 문제가 아니고 너 요즘에 왜 이렇게 방송할 때 건빵처럼 방송하냐? 건빵처럼? 아, 졸라 건빵이 할 법한 오디오를 채워 자꾸. 재밌잖아요. 건빵처럼 방송. 졸라 쓸데없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카메라. 없어요? 아니 카메라 찍고 있었다니까. 카메라 어떻게 찍고 있었어요? 이지랄. 어떻게 찍었을까? 응? 뭐 하면서 찍고 있었는지 궁금했던 거죠. 시청자들은 재밌대요. 아, 뭔가 대표님의 저런 반응들이 너무 재밌어. 어, 재밌어. 약간 너네 셋이 딱 그거 같아. 기레민이 첫째 같고 지한이 둘째 같고 막내 예린이 같아. 그래서 나는 대표님이 진짜 찐텐으로 하늘 때까지 하고 싶어. 근데 이제 시청자들이 말리니까 왜냐면 비방에서는 절대 안 받아줘. 비방에서 꺼져 그냥. 너 나 오늘 찐텐으로 하나게 만들면 겐방에 많은 개 쏴줄게. 와, 그 대신 쉬운데? 그 대신 방종할 때까지 찐텐으로 화 못 내면 네가 나한테 만겠어. 대표 그래? 저도요. 아니요. 그래, 둘 다 해. 전 안 할래요. 왜 안 하는데? 대표님 찐텐 아니라고 우길 거잖아요. 방송이야 이렇게 할 거잖아. 야, 너 방송이었어. 어, 방송한 거야. 천재네. 들켰다. 아니, 저 그런 거 천재네. 어떻게 알아? 나 이제 잘한다. 짬밥이야. 우와. 밖에 찍어. 내가 찍어줄게. 게리. 미쳤다 밖에. 아, I'm Pink Lady. 여기 월미도예요? 아씨, 밖을 찍어야 되는데 나를 찍었네. 며칠 전에 왔는데. 아, 난 어제 왔다. 씨. 우와, 저희 디스코 팡팡 타요. 난... 여기 바이킹 진짜 재밌다. 바이킹 타요. 근데 우리 가야 될 데 어디야? 저기 사이. 저기 사이. 내려요? 와, 그 아디다스 가방에 아니다. 저 가방 냅둬도 돼요? 어 냅둬. 어? 어, 마이크 좀. 아, 근데 좀 시끄럽겠다, 여러분들. 조개구이 집 가면. 아, 우리 이제 막. 야, 너 러닝 샌들이네. 네? 러닝 샌들이야. 김순지가 말한 거 아니야 이거? 순진이가 말한 러닝 샌들인데? 이거 맞죠 여러분들? 러닝 할 수 있는 샌들이잖아요. 이게요? 어. 김순지가 얘기해줬어. 와, 졸라 무섭겠다. 월미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처음 봐. 와. 졸라 무섭겠다. 와. 와. 저 자이로 들어.
음식이야. 어, 근데 우리 유니폼 입고 뭐 사진 안 찍었다. 아이, 됐어. 가자. 가서 찍자. 어제 왔다가 어제 누구한테 전화했어? 나한테 전화 안 했잖아. 우리 직원이 해가지고 딴 데다 전화했나 보다. 그래도 네. 어제 먹고 갔어요 여기서. 네, 한번 도왔죠. 안으로 어디 앉을까? 여기 안으로. 어, 근데 여기 잠깐만 그, 오빠 네. 저기 저 팬이야. 저 까만 얼굴 네. 사람. 아 진짜요? 버튼고가 오빠 방송 보고 먹으러 왔대. 아 맞아요? 어. 기대가 났던 사람, 생계에서 묻고 있잖아. 어디 앉을까? 여기서 먹을게, 여기서, 오늘은. 서로 사람 많아서? 네, 여기서 먹을게. 그래. 괜찮아요. 우와. 여기서 먹자. 우와. 나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데 처음인가? 마이크 좀 있다. 버퍼 있대요. 지나가는 버퍼 아니야? 그럴까요? 네. 네. 그러면. 여기다 놔도 되고 네. 여기다 놔도 되고 네. 이렇게 여기서 이거 지금 움직일까? 아 여, 아니 의자만 아니야. 아 해줘.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이거 못 들어. 뭐? 옷 좀 넘겨 옮겨 주자. 편의점 얼마 주면? 편의점 많아. 의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편의점 어머니 있어요? 어제도 많이 먹고 갔다고 들었어. 아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고 우리 셰프 식사는 잡쌌어? 야무지게 뭐 맛있게 드십시오. 아, 14살 감사. 그 가리비 3개 주시고 이거 저로 더 갖다 해 갖다? 아니 아니 지금 괜찮아? 가리비 3개 주시고 그 가리비 낙 어제 뭐가 맛있어? 산낙지? 산낙지도 드시고 낙지 볶음 어. 네 그것도 맛있어. 아 저거? 가리비 3개 산낙지 낙지 아니, 뭐 머리 때문에? 바닥에 내줄 거야? 아니 오늘 먹고 나왔는데 사장님이 서비스라고 새우를 서비스 딱 줬는데 우리가 이미 나온 거야. 내가 아, 펄주에서 팁 했거든. 새우 팁 기억하시나요? 어. 근데 여러분들 너무 역광 아닌가요? 괜찮아요? 저희 얼굴 너무 까맣게 안 나오나요?
괜찮아. 그럼 좀 이따 여러분들 내가 목소리 크니까 이리로 가고 예림이랑 뭐야 지렘이 앞에 앉히고 지안이랑 나랑 뒤로 갈게요. 이거를 의사를 이렇게 까맣게 나오네요. 난 원래 까맣다고? 배터리가 지금 39%라서 좀만 충전해 놓고 좀 이따 마이크 꽂아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니 사람이 없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화면 각도 너무 정신사납지 않아요? 마이크는 좀 이따 꽂아드릴게요. 괜찮아. 마이크는 좀 이따 꽂아드릴게요. 정신 사나운 맛이 좋아요 불토해. 정신 사나운 맛이 좋아요 불토라. 아 여기 위에가 양고기. 아 양고기. 술 먹다가 아니 술 먹다가 그래 밥 먹다가. 아이고 우리 제프로 식사는 잡쌌어? 양고기 먹어! 개미야 맛있게 먹어. 이게 몇 시까지 이러려나? 한 10시까지는 이러려나? 말이라 뭐. 그러면 있어 보다가 너무 시끄러우면 네, 장소 이동 좀 하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서 하는 걸로 하고. 하는 거 하는데 약간 나 못 믿어 막 신기해도 좀 못 믿어. 옛날에 PD가 온게임넷 할 때 안 타면 편집한다 그랬어. 처음으로 탔어. 지익스프레스. 그때 어떠셨어요? 아침 안 탔다. 나는 번지점프 이런 거 15초도 안 하고. 진짜요? 그리고 니네가 하는 그 공포게임 그것도 안 하고. 옛날에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가 같이 타달라 그래서 소원이라 그래서 한번 탔다가 네 예린이 지안이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암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편의점 갈 이유가 없잖아요. 생뚱맞기도 하고 그리고 뭘 사러 간다는 얘기도 없었고 제 생각은 담타가 맞습니다. 시간을 보아하는 줄담이네요. 저도 담배 피워야 되는데 촉촉이 오면 피울게요. 사장님 물 좀 주세요. 사장님 물이랑 제로 콜라. 물이랑 제로 콜라 하나만 주세요. 콜라 제로.
와, 다르다. 내가를 이 목소리 지금 나도 안 들려. 이런 데는 여러분들 거의 주말에 벌어서 사는 장사겠지. 평일보다는 주말 장사.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네. 부산 낙지. 우리랑 제로 콜라가 친했어? 뭐야? 이거 보여줘봐. 돼지고기 그거같이 찍혔다. 아 진짜 돼지고기 품질 보증 그거 있잖아. 정육점 가면 이렇게 찍어주는 거. 야! 그냥 오면 담배 핀 거 같아서 술 맛있게 드세요. 머리를 사왔다. 편의점 진짜 멀리 있어. 아 소꽃덩이 한 대 피라고. 그러면 저 담배 아, 내가 아무리 봐도 어렵다. 마이크 안 꽂으면 다 멈출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 제프로 식사는 잡쌌어? 양무지게 먹어.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 핸드폰 방송폰이 배터리가 많지 않아서 마이크를 꽂으면 거의 한 30분 하고 방송이야. 내 목소리 괜찮은데 애들 목소리가 작아서 우선 편의점 좀 갔다 올게요. 지하나 1414 안 나와서 너만 못 먹어 징계 들어. 지금 이렇게 Thank you.
마이크 어디로 갈까? 아니. 가지고요. 준비를 조금 잘해야 되거든요. 저는 어제 안 왔어요. 지연이 이쁘면 1414개인데 아쉽네. 환자님이 나 환자 오빠가 나 얼굴 보더니 지안이 이뻤으면 식사식사인데 아쉽대. 장난치. 언니도 와 사장님 가리고 계시는 거야. 아 아까 가신 분이 그 팬분 아니에요, 대표님? 어? 나도 예뻐. 저도 예뻐요. 니들 대표한테 까불지 마, 특히 지안이. 네, 공산 오빠. 지안이만. 이게 뭐예요? 예린이만. 아니, 너 누구야? 이래맨. 어, 예린아. 너무 못생기게 나오는데? 아, 뭐하냐고. 아니 코딱지 떼라길래 너 코딱 없는데. 네. 네 안 나와요. 네. 인생 래퍼. 갑자기 너무 못 귀엽다. 누가 봐도 넌데. 다시 찍으면 안 돼요? 집중. 한 명씩. 니 걸로 찍어. 니 거 인생 내 거. 아니 없잖아. 인생 내 건 아니잖아. 아 그냥 찍어서 붙이면 돼. 누가 내주세요. 알았어? 알아야 알아? 맨날. 찍어서 붙인대. 인생 덕지덕지 거.
와 신기하다 근데 이거 아이고. 아이고 우리 제프로 식사는 잡쌌어? 양무지게 먹어! 식사는 잡쌌어! 네, 아, 괜찮아 빨리 합격을 해! 예린이가 먹고 싶어 했어가지고. 마이크가 두개 했군요. 와우. 근데 안 먹어요, 그냥.
누군가는 찍어야 되지 않겠니 지금 상황이? 맛있게 먹어라. 그냥 먹어 맛있게. 누나 붓기 많이 없어졌다? 여기도 아직 있어요. 어, 좀 있네. 우와. 네? 주세요 주세요. 아니요 생새우 못 먹어요. 구워 먹어요. 생새우 어떻게 먹어요? 생새우요. 생새우 맛있어. 생. 어떻게 먹어? 나도 살아있어요. 그 심을 때 맛있어. 너도 생새우 먹으면 좋을 거예요. 생새우 어떻게 먹지? 엄청 맛있어. 먹어봐. 근데 이 소리가 높지 않았거든요. 바닥 선생님 그럼 산딱지 좀 드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이거 봐 대표님. 와 아니 이거 잘라 먹어야 돼. 네? 여기 가위로 잘라 먹어. 이렇게 한 번에 먹어보고 싶어. 네네네 같이 찍을까? 나도 가볼래. 같이 찍으셔도 돼요. 찍으셔도 돼요. 어차피 예 괜찮아요. 예, 예 어차피 저 사진 찍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찍고 있어 상관없어요. 네. 우리 찍어줘. 하나. 왜 이렇게 왜소하세요? 예? 왜소하다고요? 아니 너무 말리신 거 아니에요? 발 엄청 깨졌어요. 왜 왜소하다는 표현을 상상보다. 아 이거 신기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왜소하다는 얘기 들었어. 신선하다. 왜소하세요? 극찬 극찬. 쟤네 치즈캔이 저기 뒤에. 내 머리를 쫙. 기레미. 네? 아 깜짝아. 와 진짜 먹을 거 진짜 많다. 와 환장하겠다. 우와 이거 뭐야. 나 이거 몇 개를 주는 거야. 얘네는 그때 진짜 많이 먹는데 여러분들 살이 안 쪄요. 와 바쁘다 바빠. 손 바쁘다. 와 미쳤다. 와 이거 칙칙이 안 하니까 졸라 조용하다. 뭐야? 진짜 맛있어. 완전 맛있다. 맛있지? 아 맛있다. 열정이 지나가는 잠버퍼 지나가는 버퍼.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거. 다 지나갔죠 여러분들. 어우 다 시작됐다. 칙칙지옥. 진짜 맛있어. 뭔가 간이 돼있는 느낌 있지. 간장새우. 어 치즈 컨트롤.
아, 오디오 미쳐버리겠다, 진짜.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여기로 왔지, 뭐. 누가 오랬냐고. 누가 여기로 오라고 칼 들고 협박하지 않았다고. 내가 왔다고. 마이크. 이거를 꽂으면 충전이 안 되잖아. 그래서 듀얼 젠더를 사. 젠더를 사면 충전이 안 돼. 충전이 되면서 마이크를 할 수. 주변 사운드 살아도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들고 찍을 수 있게 해줘, 오늘은. 왜냐면 오늘 같은 날, 지금은 내가 들고 찍으니까 오디오가 이렇게 카메라 가까이 가면 기름이 목소리 세워놓고 하면 재미없어. 뭔가 정적인 느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이해해줘. 너 안 먹어, 너 안 먹어. 나 괜찮아, 괜찮아. 너 먹어. 너 먹어. 나 안 먹어. 어, 괜찮아. 어, 여러분들 그거 이해해줘야 돼. 버퍼는 한 번씩 지나가는 버퍼 한번 이해해 주시고. 버퍼 심해지면 KT 와이파이 잡아드릴게요. KT 테더링 잡았어요. 지금 버퍼 없으신가요? KT 테더링 잡았어. 에? SK가 불안한 것 같아서 KT 테더링으로 잡았어요. 아, 정신없어.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 배터리가 또 없네. 보조 배터리가. 와, 하루 내내 보조 배터리와의 전쟁이다. 아. 전북 승리. 나이스. 그리고 여러분들 버퍼 있을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뭘 소통을 안 하냐 이러는데, 아, 제가 소통을 안 하겠습니까? 채팅창만 보고 있는데.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카메라를 흔드니까 버퍼가 생긴다 뭐 이러면은 뭐 야방 자체를 어떻게 하노? 카메라가 흔들강하게 야방인데. 그럼 뭐 버퍼 있나?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카메라 흔들지 마라 버퍼 있다. 에휴. 야방은 뭐 요래 오해하노? 씨발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저기 가면은 내가 킨단인데 마이크도 그렇고 저 상태에서 카메라 뻗쳐놓고 할 수가 없어. 아, 제가 1인칭으로 움직이면서 할게요. 왜냐면은 어차피 마이크도 못 꽂고 또 지금 보조 배터리 또 떨어져서 촉촉이한테 또 갖다 달라 그래. 전북 승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승리 공식이 이어져서 최군이 직관 가면 승리한다. 케이티 핫스팟 켰어, 핫스팟. 휴. 75. 제, 야, 듀얼 젠더 있냐? 없다? 어, 야, 너무 정신없다. 어. 그러니까 아, 저 소리 때문에 정신 사나워 죽겠네.
아이고. 누님 저희 밥 먹는 동안 이거 충전 좀 될까요? 네. 그냥 C타입 그냥 아무거나. 네, 여기 USB로. 아 여기 C타입 여기로. 네, 감사합니다. 와. 니네가 새우 다 깐 거야? 네. 와 미쳤다. 근데 새우가 막 움직여 깔 때. 살아 있잖아. 재밌게 깠어? 네. 아, 저 멈추니까 진짜 세상 살겠네. 와. 파이 없어도 계속 하나봐요. 그러게. 근데 제가 들까요? 아니야. 서로 돌아가면서 들자. 네. 지금 제가. 아니야, 지금 괜찮아. 야, 확실히 나는 시끄러운 데는 못 가는 것 같아. 야, 뭔가 저도요. 특히 방송하고 나서 더 심해졌어. 저도. 이 오디오 강박증이 심해져가지고. 야, 저는 뭐 여기서. 나는 근데 바로 이거? 아니, 어제처럼 세워놓고 먹으면 안 되나 또 이러네. 으, 설명을 해줘도. 씨. 너네 더 필요한 거 없어? 제로콜라 널 두 개 해봐요. 제로콜라 시킨 거 아니야? 아. 소주 한 병 주세요. 진로. 예. 전북 이겼대 얘들아. 오! 아까 그거 나의 승리의 공식이 지켜졌어. 저도 이제 좀 먹겠습니다. 네. 대전 꼴등이라는데?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사나이 너와 함께라면 우린 행복하지 우리의 우람 우리의 우람 최근에 함께 두개구이 술 먹어 너와 함께라면 우린 행복하지 나 오늘 이겨서 오늘 졌으면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문제라 하셨거든. 아, 맞아? 대표님 항상 승리 요정이었으니까. 그러네. 한 번도 안 깨졌다. 직방이라서 맨날 승리하는 거. 우와. 대표님 만약에 오늘 졌으면 내가 안에 안 들어가서 그래 라고 합리화하셨을 거야. 맞아. 그건 맞지. 무조건 내가 현장에 가면 승리한다. 와 이거 이게 진짜 쩔어요. 낙지볶음. 아, 좋다. 기레미 럼니와 있지, 집에? 응. 언제나 들고 다녀.
알았지? 너 대전에서 제일 빠르다며. 아니 진짜 어이없다니까. 너보다 빨라. 내가 언니보다 빨라. 아니야 진짜로. 나 달리기 잘해. 뭐래 너무 까마나. 언니랑 다리 길이가 달라. 원래 긴가람이 더 웃겨. 해볼래? 맨날 야 우리가 다 아는 시그 위주로 나온다. 인정. 오렌지 어디 있어요? 이거 안 하고. 야 지안아 저 가서 저 칙칙이 사장님한테 10만원 드릴 테니까 영업 정지 정지해달라고. 10만원 드릴 테니까 영업 정지해달라고. 아 많이 샀어. 갑자기. 와 나 저 환장하겠네 저거. 하루 대간 정도 해야지 돈이 될 것 같은데. 야, 니 오늘 근데 머리 스타일 진짜 어울린다. 응, 포니테일이야. 뭔가 얼굴의 단점을 보완시켜주는 듯. 그래요? 아니 예린이가 약간 생긴 게 어려운데 그 옥수수처럼 생겼거든요. 얼굴형이 인정? 옥수수 한 알처럼 생겼다고. 맞죠? 맞죠. 옥수수. 저는요? 너? 얼굴형. 너는 검은 콩. 콩자반인데 유독 찌그러진 콩자반 있어요. 콩자반 알지? 먹기 존나 싫은데 찌그러진 콩자반 있어요. 젓가락질 하도 많이 당해서 에이씨 안 먹어. 예민한데. 말 안 해도. 왜요? 재미요청. 옥수수 말고. 옥수수, 콩자반. 현미밥인데. 현미밥 알지? 현미밥인데 그거 껍질 반 까진 현미밥 알. 흰쌀밥 아니야? 아 흰쌀밥 치고는 약간 뭔가 있어. 뭔지 알죠? 맞아 바라 현미밥. 거기 보면은 햇반 딱 열었을 때 유독 튀어나온 거 하나 있어. 미쳤다. 축구 봐서 기분 좋아? 축구 이제 진짜 재밌었어. 재밌어 진짜. 후반이 원래 더 재밌는 거야.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음에 진짜 전주 응원하러 가서. 전주? 같이 이렇게 뛰고 싶어요. 그래. 공이 멋있더라. 좋지. 다음 달에 서울에서 대전 때 보러 하는데. 우와. 할래. 우와 우와 어? 아니야 꼭 가줘. 꼭 가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전 원정이지. 그러면 너가 대전 유니폼 사주고. 알았어. 오늘하고 다른 걸 느낄 수 있어. 아니 나는 아니. 아니 뭐 초상집 뭐 보조금 들고 가나. 아니 야 남의 초상집을 누가 1인 줄 알겠어요. 아이 그냥 뭐 에이 몇 명 중에 몇 등이에요? 우리 12팀 중에 9등. 야, 월말 결산으로 치면 채무. 너무 잘하는 건 아닌 거예요? 채무 정도라고 채무. 그러니까 1등 누구예요? 1등? 지금 김천? 아 강원 강원? 부천인가? 재밌었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신기해서 연예인 보는 게 있네요. 그렇지. 야 근데 니네도 대전 레민 언니랑 대전 가봐. 그때 나 되게 좋았어. 동네가 되게 노잼이라고 하는데 시끄러운 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아 맞네. 졸라 아는 척했네. 나 대전 좋아. 뭐야? 와. 이거 뭔데? 전복? 네. 와. 아까 말한 전복이다.
야 근데 예린아 난 너한테 궁금한 게 있어. 다른 사람들은 어울려 노는 부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기레민 이지가 지한 조연 너는 왜 없어? 자유. 아니야 얘는 딱히 그게 없어. 저는 그냥 다 두루두루. 어 얘 진짜 두루치기야. 두루치기? 너 두루두루. 아니야 근데 넌 어쩔 수 없이 일기라서 보여지기에는 조연이 민가유. 아 너 그러네 너도 약간 두루치기다. 너도 양팡이랑도 잘하고. 얘랑도 연락 많이 하고 막 그래요. 그치? 근데 그게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솔직히 말해서 니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예린이 너야 레민 언니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안 드는 거를 굳이 친할 필요도 없고 들킬 필요도 없잖아. 같이 끌을 하는 이상.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레민이가 예를 들어서 잘리거나 하차하면 속으로 나이스. 아 그건 맞잖아. 그럼 기레민 너도 마찬가지잖아. 너가 만약에 지한이가 좀 솔직히 껄끄러워 좀 얄밉고 재수없어. 근데 크루를 하는데 굳이 친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지한이가 알아서 잘리거나 하차하면 솔직히 속으로 나이스. 나는 솔직히 사람들이 잘릴 때마다 별 생각이 안 들어. 나도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들어. 갔구나 갔구나 살가 살자 이런. 이제 안 슬프지도 않고 아무 생각이 안 들어. 맞아. 나 근데 이번에 진짜 세이 그만둔다 그랬을 때 나 진짜 티군이었다니까. 운동하다가 전화를 받은 거야. 어 왜 그만둬 그만둬. 진짜요? 어 오늘 얘기해줄게. 근데 세이는 존나 울어. 대표님 너무 죄송하고 제가 더 잘해야 돼. 어, 아니야 나 다음 세트 해야 돼. 끊어. 근데 그럼 나 아프겠다 진짜. 진짜 짜증나. 근데 약간 잡아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잡기에는 시간이 없어. 그래도 그래 고생했다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너가 만약에 대표님 저 좀 힘들어요 이러면 내가 한 번은 잡아줄게. 진짜요? 어? 멱살. 저는요? 수고했어. 어? 지한이? 아니 진짜 오케이 진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고생했어. 왜 서운하냐 이제? 들어가세요. 아니 어제 내 남자 시청자인데 여자친구랑 왔어. 어 어제 방송 보고 왔는데 오늘 내가 이틀 연속 와서 소름 돋았대. 내가 고객이 중국 간 줄 알겠다. 그니까. 아니 근데 나 이제 방송에서 그런 거 안 하려고. 왜요? 너 나가 뭐 너 자를 거야 뭐 이런 드립이잖아. 근데 컸더니 안 할래. 왜요? 솔직히 유쾌하지도 않은 것 같고 이제는 그냥 피로감만 쌓이는 것 같고 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장난이어도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럴까 몰입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맞지 지안아? 너는? 넌 나가. 그러니까 아니 너는 나가. 제가 알겠어요. 근데 저희 방 오빠들은 이제 나가라고 말하면 좋아해. 1원급 이렇게 얘기해. 1원급. 근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야 기레민 나가 이러면 기레민이 안 나갈 건 아니까 사람들이 웃어. 근데 예를 들어서 약간 나갈 것 같기도 한 애들이 있잖아. 그런 애들한테 하면은 왜 그래? 어 뭐 뭔가 야야 왜 그래 막 그렇게 생겼어. 전북은 언제나 이기지. 뭘 전북은 언제나 이겨. 전북은 언제 이긴 거예요? 전북이 언제 이긴 거야? 오늘 이겼다니까. 전북. 어? 전북. 아 전북. 네. 뭐? 전북이 언제 이기냐고요. 아 전북이 언제 이기냐고. 나는 전북이 언제 이기냐고 해서 오늘 이겼는데. 아니 이게 안 들려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존나 시끄러워요. 나 전북이 언제 있냐고. 야 이번에 갤럭시에서 나온 거 버즈 프로 있거든. 아이팟처럼 하나도 안 들려. 진짜로 내가 그거 듣고 여러분들 귀에 꽂고 런닝 하거든요. 진짜 깜짝 놀라게 뒤에 차가 빵빵 소리를 내가 못 들은 거야. 그러니까 차가 나를 비껴간다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야, 너 민폐에 부린 거잖아. 어, 노이즈 캔슬링이 좀 무서울 정도로 좋고 그 모드가 있어. 귀에 꽂고 내가 말하잖아? 노이즈 캔슬링이 풀려. 맞아, 맞아. 뭔지 알아? 아, 니네가 지금 내 말을 노이즈 캔슬링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 하셨어요? 어? 그래도 해산물이라 좋다. 이거 리믹스인가 봐. 광우상사 뽀금 아니야? 우와. 야, 너 근데 끊임없이 뭘 만든다. 너 근데 진심이야, 진짜. 너 이제 배부르다. 배부르지? 아니, 여기 쌓였다고. 레미나, 너 그러다가 네 머리도 자르면 존나 재밌을 것 같대. 레전드가 한번 만든. 너 지금 미친 머리 아니야? 맞아. 나에서 한번 잘랐다. 나도. 한 번의 웃음을 위해. 가자. 아니, 흰 머리는 할 머리야. 난 본다. 야, 붙임 머리에 머리는 진짜 머리야, 가모야. 진짜 머리. 진짜 머리. 진짜, 진짜. 사람 머리? 그거 어서 수급 받아, 그걸? 둘 다 있는데, 또 외국에서 많이 가던데요. 중국사람. 아, 이런데. 아, 그럼 돈 받고 파는 거야? 진짜 사람 머리가 훨씬 비싸요. 임모가? 겨드랑이 털 이런 건 안 사지. 말 한마디 했다고 사람을 아주 매장시켜놨다. 재밌다, 그치? 그냥 나와 있는 것만으로. 맞아. 그러게. 맞아. 우리 내일 보고 또 한동안 못 봐. 왜요? 월요일에 라이브 컴퓨터하고 최간의 밴드 하지. 화요일에 그 가평, 나 백숙 계곡까지. 월말결석까지 못 봐, 내일 보고. 인턴들은 좀 봤냐? 내일 봐요, 저. 내일 봐? 내일 봐. 예린아. 네? 너 그렇게 침대 방송 할 거면 차라리 에이스 침대나 시몬스 같은 데서 협찬을 받아봐. 저 침대 방송 이번에 두 번 했어요. 그래? 그래? 한 달 한 거예요. 신대로 대표님은 에이스랑 시몬스 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 나 라클라우드 템퍼. 근데 템퍼 침대는 너무 편안해서 일어나기 싫어. 언제 올라가? 야, 너 2주 쉬더니 오디오 일반이 다 됐네. 말 안 해? 할게요. 할게요? 오케이, 두근두근.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시청자 뛸 준비하세요. 템포 좋지. 템포 좋아요. 저희 집은 시몬스, 저희 집은 시몬스고요. 좋아요. 템포가 가성비가 좋습니다. 대표님이 템포. 와, 기레미 초신 찾았다. 1월달 기레미 모드다. 걔 있었어? 초심 찾았는데? 와. 찐초심이지 이게. 아, 근데 치땅이 보면 볼수록 좀 귀여운 것 같아. 귀여워요. 근데 약간 여자아이 귀여운 게 아니고 남동생 귀여움이 뭔지 알지? 맞죠 여러분들? 땅식이 맞아. 내가 그래서 땅식이라고 만들어줬어. 가끔 선을 넘는데 그건 기대민이 잡아주고 있어요. 레민이 지금까지 한 점 먹었대요. 너 한 점 먹었어? 아니요. 내가 할까요, 언니? 네. 아니, 아니. 저 다 먹었어. 맞아. 나 다 먹었어. 근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 예린아, 월말결산 입금되는 거 맞춰본 적 있어, 없어? 없어요. 다 없다니까요. 진짜 없구나. 벤세포가
기레미는 맞춰봤을걸? 잘 안 봐요. 너도 안 봐? 와, 나 진짜 놀랬다. 아예 안 보는 애들이 거의 80%야. 그냥 알아서 잘 주셨겠구만. 맞아, 그냥. 나머지 맞춰보는 애 누구게? 민가요 언니. 민가요? 개미 오디오 에코 조개국기를 얻은 키우. 다홍 언니. 전혀. 아, 다홍 언니. 양팡 언니. 양팡. 양팡이 언니야? 네. 양팡이는 대표님. 그 이번에 입금된 거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저희 세무사랑 얘기했는데요. 어, 맞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우리가 잘못 입금한 게 아니고 그거였어. 그 부가세 관련해서 팡이는 법인이니까 지가 알잖아. 나한테 얘기해 준 거지. 대표님이 더 입금한 것 같다고. 이런 개념도 잘 몰라요. 대표님이 올렸을 때 제대로 모일 거야. 아, 파야 올렸어. 그래서 다음 달부터 예린이는 월말 결산 한 200 덜 들어갈 거야. 부가세? 아니 아니, 그냥 내가 슈킹 깔 거야. 그냥 내가 해 먹을 거라고. 와, 쳐봐, 쳐봐. 쳐봐, 쳐봐. 와, 와. 저 뭐예요, 여러분들? 야, 9월 13일인가? 그거 보러 간다. 베테랑 초. 오, 13일. 개봉날이 그걸걸? 자율로, 자율로. 9월 13일. 예의겠다, 베테랑. 베테랑 1은 다 봤잖아. 기억 안 나요, 뭔지. 유아인너. 그거 죄는 짓고 살제 밥시다, 그거 있잖아. 그. 아프다, 그거? 그거 너 자꾸 그러다가 임마, 너 저번에 있던 동식이. 그 지금 막 손가락 잘라갖고 고시원에서 섣불 가게 울뻐. 안 죽어, 안 죽어. 우리가 그랬어? 어? 나 안 봤나봐요, 벤트랑. 나도 안 봤나봐요. 그래? 아, 어이가 없네. 아, 나 안 봤어. 어이가 없네. 나 아까 다 봤어. 근데 저번에 데드풀 볼 때 느꼈어. 애들이 외국 영화는 솔직히 그. 근데 나 너보고 놀랬어. 기레미는 웃음. 그 알지? 그 특유의 그 외국 감성 있잖아. 근데 얘는 그 특유의 뭔지 알죠? 미국 감성에 웃어. 아니 근데 어. 그 자체가 재미없었어요. 뭐라고? 별로 재미없었어요. 대표님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나 영화를 만든 거 아니다. 야, 그럼 내가 너한테 선물 사줬는데 그 선물 내가 안 만들었어. 선물을 사준 사람 입장에서 네가 좋아하면 좋.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너무 뭔가 아니 자기가 무슨 영화 찍는 거야 뭐야. 아니 근데 얘 그거 있음. 영화 그거 뭐지? 그거 있음. 뭐라고 하지 그거? 자부심? 영화부심? 어, 영화부심 있음. 약간 여자 오메킴임. 어, 이해됐어. 어, 뭔지 알지? 이해됐어. 어, 램롱가. 그 대박 이게 맥킴님이랑 맥킴 오빠가 좋아하는 영화 나왔던 거. 와. 라라랜드? 라라랜드 안 봤어. 나도 안 봤어. 라라랜드 안 봤어? 응. 그러면 저기 채무랜드는? 아. 근데 맥킴이도 영화 엄청 좋아해. 걔는 뮤지컬 좋아해. 뮤지컬 보고 싶다. 영화랑 뮤지컬. 뮤지컬 돈바니가 그거 해준다 그랬는데 같이 보러 가자 그랬는데. 뮤지컬 뭐라 그랬지? 시카고? 어. 아, 니치우씨? 그거 아니야. 그거 맞아. 시카고 아니야. 맞아? 어, 니치우씨? 이게 뭐지? 올댓댓. 그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치. 9월에 킹기, 킹키푸츠도 오픈한대. 이거 뭐지? 전주 비빔밥? 비빔밥.
부가치지 마. 진짜? 진짜 있어요, 여러분들. 비밥이라는 영화가, 아, 뮤지컬이 있어요? 비밥 아시죠? 나 그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아, 있어? 아, 진짜? 알라딘도 나온대요. 맞아. 알라딘? 알라딘이 그러면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 한글로 해? 바뀌어서 이제 한국 배우들이 하는 거. 오, 진짜 지니 역할도 있고? 와, 졸라 재밌겠다. 자스민? 이성경? 우리가 아는 이성경? 그 배우 누구진데? 그니까 젊은 늙은 젊은. 아 늙었대 나이 있으신 젊은? 젊은. 어 진짜? 야 근데 재밌어서 예린아 근데 너 딱 그거 같아. 우리 옛날 삼촌이 목 늘어난 티셔츠 입은 백수 삼촌. 허벅지 벚꽃 그거. 부장님! 철도만 더 말야? 예술의 벽지. 너 조세 출신이잖아. 출신 드립을 치네. 너 트위치 출신. 어디 출신이에요? 세우람. 대굴. 아. 해산물은 근데 진짜 먹어도 먹어도 뭔가 더부룩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금방 매운맛이 없어. 맞아. 나는 해산물은 술안주로 너무 좋은 것 같아. 맞아. 이거가 내 아니 다리 먹을래? 아니 내가 할게. 아니 어제 다 먹었어? 레미니 다트 전지기 여행이 뭐야? 아 세계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펼쳐가지고 거기다 다트를 던지는 거. 내가 던져줄게 찐으로. 아 나 진짜 경기도 안으로 해줄 수 있음. 아 내 빨리 말하도 할 수 있어. 아니 아래로 던질 것 같아. 아님 나 진짜 잘 던져. 어제 말려 어제 나 다트 던지는 거 봤잖아. 나 없었는데. 방송으로 봤다며. 나 봐봐. 나 어제 인형 다트 90개 중에 76개 꽂았어. 그래서 애들 선물 준 거야. 그럼 정확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꽂아준다고. 거짓말. 뭐 거짓말이야. 네가 막 경기도 가평 가평. 네. 못 믿네. 잠깐만. 그러면 저... 원하는 대로. 아니 아니야 보여줄게. 예린아 얼굴 어디다 꽂아줄까? 뒤에 가만히 있어. 잠깐만. 아! 띄어고! 주워줘, 주워줘. 볼게요? 아, 3초. 언제 하는데? 그거 이번 달에 받을 시간이 안 돼서 5월에 할 것 같아. 왜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예리 동반 2호. 누구? 예리 동반 2호. 누구? 예리 동반 2호. 아아아아아 그 이번에 수술하신 분? 네. 그분 아니야? 아아아 나 또 이해하지 못해. 이제 복귀하잖아요. 곧 내일이랑 내일 내일. 진짜? 시간 참 빠르다. 와 무슨 씨발 호주 파이터도 아니고 와 이만큼 잘했어. 아니 그 나만 지금.
내가 살 안 쪄. 이거 그거지, 패스트 포워드. 네. 해줘. 일어나서 해줘. 아! 아, 무섭다. 아. 왜, 뭐야, 뭐야, 뭐 한 거야? 일어나, 일어나서 해달라니까 바로 포기해버리네. 오케이. 다음에 나온 해드릴게요. 이거 슈퍼 패스트 포워드 아니야? 맞아. 이거 우리 시계 있는 거예요. 만든 거 2만 원짜리 아니야? 아니, 발이 저려가지고 일어나다 깜빡했어. 맞네? 우리 찍을 정원에 끝났다. 이번에 만 개 이상 싹 바꿨어. 만 개도 바꿨어요? 몰라, 만 개는 바꿨나? 만 개 바꾸자 하는 이야기 많던데. 다 알았다, 이거. 근데 애들이 C9 보면서 뭐 부럽다 뭐 하다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거 따라하잖아? 할 수 있어, 전문 엑셀로. 누가 부럽다 했어요? 네가 제일 그랬잖아. C9처럼 스튜디오 하면 안 되냐고 그랬잖아. 아, 스튜디오. 근데 진짜 그렇게 하잖아? 내가 장담하는데 니네 이제 다음날 보라라고 하면 못한다. 왜요? 자식들아, 내가 그렇다면 그러는 거야. 왜요? 그게 뭐냐면 한번 뭔가 익숙해지고 뭔가 그 판을 깔아주잖아? 그럼 거기에 익숙해진다고. 왜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29일 보라 하는 스튜디오잖아. 네. 잠깐만, 던질 게 어딨지? 왜냐면 우리는 지금 29일 보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에서 하니까 그나마 되는 건데, 그 엑셀 스튜디오를 갖추는 순간 성향이 완전 바뀔 수밖에 없어. 근데 니네가 그런 것도 괜찮으면 할게. 왜? 네? 어. 그렇군요, 대표님. 납득이 가요. 와, 근데 진짜 맛있다. 낙지도 맛있고. 형들, 나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추석에 해외여행, 그러면 나 그러면 추석에 장기휴만 할게요. 4박 5일. 에? 4박 5일. 왜요? 아니, 애들 어차피 다 내려가니까. 그거 어때요? 애들 따라가게. 나 그 얘기 했어. 진짜요? 어, 애들 집 따라와서 애들 그 친척들하고 놀고. 우리 집, 저희 집 와요. 저희 집 진짜 괴물어. 아,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알아? 가족들이 카메라에 못 나오잖아. 나올 수 있어요, 저희. 예? 호랑 맞췄는데도. 우리 아빠 좋아할 것 같아. 야, 왜 고향 노래 나오니까 가고 싶어? 갑자기 왜 우울해졌는데? 아, 맞아. 아니, 뭔데 갑자기? 근데 곧 가잖아. 곧 가? 아, 곧이야. 야, 근데 창원 졸라 멀지? 차 타고 가면 4시간 반 걸려요. 기차 타면? 3시간? 아, 그래? 2시간 반 되지. 창원이 진짜 먼 것 같아. 나 진짜 완전 가고. 나도. 너 공공에서 가자, 그래? 아니야. 대표님, 이거 단호 게임하러 가요, 어제처럼? 어, 뭐, 상황 보고? 근데 나는 이미 2만 보 해서, 여러분, 오늘 칼로리. 미쳤다. 치즈 추가하는 거야. 치추. 사장님! 치즈 추가해주세요! 와, 진짜 잘 먹는다, 언니. 진짜. 얘는 근데 기본, 기초 대사량이 엄청 높아, 내가 봤을 때. 뭐 하는데? 집에서 운동해? 아니, 얘는 내가 봤을 때 평소에 빨빨거리고 다녀. 나는 살다 살다 장기 후방 중에 공지를 생방 때보다 더 많이 올리는 애는 처음 봤다, 진짜로. 근데 너 사진 잘 찍더라, 확실히. 맞아요. 음식 사진 잘 찍더라. 맞죠, 여러분들? 저는 원래 기자 아니었을 때. 맞아. 제일 웃긴 게 뭔지 알아, 장기 후방 때? 갓세이. 진짜 장기 후방 들어갔어. 진짜. 공지도 맞아. 없어. 현준이 성격이, 성격이 다르. 근데 MBTI는 진짜 과학인 것 같아. 사이언스예요. 맞아.
나 처음에 안 믿었는데 뭔가 MBTI는 과학인 것 같아. 갓세이 방송국이 아직도 설명글은 최간의 망냉이래. 진짜요? 좀 거시다 보나? 댓글 달아야겠다. 너 왜 그랬어? 사람 잘못 봤다. 장난 장난. 레이야 미안한데 소개글 좀 바꿔줄래? 뭐라고? 레이야 미안한데 소개글 좀 바꿔줄래? 아 근데 뭔가 전북 이기니까 기분 졸라 좋다.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 1대 0 맞죠? 아 예린아 아바타 소개팅 나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 내가 일반인 존잘남들 그거 뭐야 섭외하면 한번 해볼래? 소개팅 열어? 폭력 떨어져도 상관없어? 진짜? 폭력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 남자를 아예 일반인 존잘남으로 할 수 있어? 네. 오케이. 혹시 싫은 사람 있나요? 저희 방에? 근데 저희 방은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니네 방에 애전에게 너한테 기대가 없잖아. 기대 많아요. 너는 BJ로서 기대치가 없잖아. 저희 엄마 아빠는 BJ로서 기대치가 저한테 굉장히 높아요. 엄마 아빠 드립을 한다고? 갑자기 엄마 아빠가 나온다고? 기대에 높으실 수 있지. 야 너네 어머니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따로 얘기하신 거 있니? 매일 얘기해요. 무슨 얘기 하시니? 오늘도 아까 축구할 때 전화 와가지고 내가 받았는데 나 전북 경기 보러 왔어 했더니 막 아 우리 전주에서 며칠 전에 했다. 근데 엄마 아빠 축구할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보니까 쿤이가 전북 좋아해가지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더라 이렇게. 와. 진짜? 쿤이라 그래 나를? 와. 야, 근데 개미야, 너는 댓글을 안 봐? 네? 댓글 안 봐? 아, 배터리, 보조 배터리 없어. 아, 안 궁금해? 아니, 어쩔 수 없어요. 와, 나는 이렇게 나 찍어주고 있는데 댓글 어떻게 나오는지 존나 궁금할 것 같은데. 맞아. 얘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니, 나는 내 폰이 없어졌어. 와, 얘는 묵묵하게. 아니, 저 폰 좀 그만 잃어버리라고, 진짜. 아니, 폰을 묶어갖고 다녀. 아, 여기 있다. 나를 쿤이라 그래. 대박. 누가 아버지? 아빠가 쿤이라고 엄마는 최군이. 최군이. 레미니는? 대표님. 레미니? 부모님이? 거짓말 하지 마. 니네 아빠 나한테 반말하잖아. 어, 왜? 이랬잖아. 어, 얘기해봐.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아버님 저 방송 중입니다. 어, 그래서. 어, 말해봐. 말해봐. 너네 아버님은? 대표님. 어, 진짜? 아, 너네한테 대표님이니까 나한테 대표님이라 그래? 저희가 선생님한테 선생님이라 하잖아요, 원래 부모님이. 제가 계곡 갔다 왔잖아요. 그때 아빠가 보자마자 계속 최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보나는 뭐 최근이가 자른 거야? 근데 이해가 안 되네. 깽순이랑 보나는 왜 그랬대? 한번 물어봐봐. 맞아, 우리 엄마 아빠 최근 얘기 엄청 해. 안 올려. 후방 잘하고 나아지면 겜방 켜. 대표는 휴방에 좋게. 리얼? 아빠야? 왜? 아니 그 이 위에. 아 위에 거 안 찍었어. 위에 거 찍어야 돼? 뭐야 이거? 우리 학교 그 진화인이랑 수육대 했을 때 철구랑 내기? 이게 뭐야? 아니 위리 게임 그거 하신다고. 아 잠깐만. 아 이거 번호 안 나오지? 아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그때 내가 철구랑 야 누가 먼저 가는지 보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버님이 의리 게임 중이야 남아있어. 아~ 철구랑 내기 중 크크 대박. 고마워.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 이 새끼 갔어. 아니 마지막에 남아있다가 이제 맞나? 그러네? 갔는데? 그때 우리 대관령 갔을 때 내가 위에서 찍다가 먼저 올라온 사람 천 개 이러고 있었거든? 갑자기 졸라 뛰는 거야. 뭔데? 그러니까 아빠가 카톡했대. 아 그 대표님을 원래 아버지! 레미니 아버지! 아
자, 잠깐만. 자, 세 부모님 중 지금 가장 빨리 카톡 주시는 부모님, 자녀 방에 1000개 제가 쏘겠습니다. 아야, 니가 보내면 안 되지. 아, 그러면 안 되지. 니가 보내면 안 되지. 가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과연 셋 중 어떤 부모님이 실시간으로 보고 계실까요? 엄마, 아빠! 그냥 점이라도 보내셔. 뭐야? 누군데? 아빠! 아빠 보냈어요! 뭐 번호 안 나오지? 와, 아버지! 혼수다. 전화해줘, 전화. 레미리방에 1000개 쏠게요. 와, 내 미쳤다. 이제 원래 아버님이 안 보셨잖아요, 방금. 이제 보셨어. 아, 전화하고 나 뒤로 가? 보죠? 야, 이제 술안주니까. 번호 안 나오잖아, 아이폰. 아버지! 아버지 술 많이 드셨어요? 아버지 방송 소리 꺼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네네. 여보세요? 아, 아버님! 술 많이 드신 거 아니죠? 아, 왜 혼자 드세요? 네. 아, 오늘 혜민이랑 여기 인천 와서 전북 경기 봤어요, 아버님. 네. 네. 아, 늘 저희가 잘했어요, 아버님. 대전은 늘 못했어요. 네. 아이, 뭐, 아버님, 예, 계속 지켜는 보세요. 근데 저희가 또 이길 거라 그건 어쩔 수가 없네요. 어떻게 대전 올 건가? 아, 예, 아버님, 뭐, 내기 한번 하실래요, 아버님? 아버님! 만개빵이요? 뭔 소리야? 나 살다 살다. 아버지랑 만개빵. 아버님! 뭐, 혼술하지 마시고 제가 다음에 내려갈 때 위스키 한 병 사 내려갈게요. 아니, 난 소국주 얘기했는데. 예? 소국주. 소국주가 뭐야? 한산소국주. 어, 제가 잘 몰라서. 아, 소국주라는 게 있어요? 아, 소국주를 모르고? 어, 예, 저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러면. 아버님, 그러면은 뭐, 애들하고 일정 한번 잡고 내려갈게요. 네. 네. 네, 아버님, 그리고 여기가 좀 시끄러워가지고, 좀 안 들리긴 하는데요. 아버님,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또 한마디만, 마지막 한마디. 한마디? 네. 우리 딸, 전국밖에. 우리 딸, 안 들려요. 뭐라고요? 뭐, 아, 안 들려. 뭐라고? 안 들렸어. 안 들렸어. 뭐라고? 잘 부탁드려요. 아, 아이고, 아버님. 감사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아니, 여러분들, 진짜 나 미쳐버릴 것 같아. 나 지금 진짜. 와, 아,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나 진짜 이게 칙칙지옥 때문에 죽어버릴 것 같아. 나 진짜 하나도 안 들려 지금. 와, 왼쪽에서 디스코 팡팡이 때려버리고 있고. 빨리 어? 나올까요? 아니, 그러면 레미나 이거 빨리 올려라. 뭐 먹을 거야, 언니? 아버님, 혼술하지 마시고 나중에 전북이 대전 찌바르는 한번 찾아뵐게요. 아버님, 위로주 소국주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경기 있어요. 어? 아, 9월이야? 아, 그래서. 근데 웃기다. 나는 BJ 아버님이 나한테 만개빵 하자는 건 내가 찾아서. 먼저 말하셨어요? 어? 먼저 말하셨어요? 나한테 만개빵? 예? 만개빵. 와, 근데 나 이제 알았어. 왜 중국인들이 소리가 큰지 알았어. 자기들이 소리가 크니까 더 크게 하는 것 같아. 나 지금 약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안 들리면 뭐라고 이러잖아.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와, 아, 나 미쳐버리겠네. 너무 시끄럽다 오늘. 와, 잘 먹는다 언니. 어, 뭐야? 샀는데 뽕 뽑아야죠. 언제 또 있겠어. 맞아. 와, 이거 다 먹네. 그러니까 급한텐데. 괜찮아, 먹고 운동할 거야. 먹고 간단하게 산책하고 들어가게. 간단한 거 같죠? 아?
나도 많이 못 먹어. 나 벌써 2만 보 걸어서. 빨리 가고 싶어. 게임하고 싶은데. 게임하자 게임. 산책 말고요. 게임하자. 게임으로 칼로리 소비하자. 바이킹으로 후원하는 거 어때요? 바이킹 사요. 이거 어떤데? 너 벌금 50만원, 53만원이잖아. 너 15만원이지. 합치면 얼마지? 18. 68만원으로 1분만 줘. 왜냐면 생각해볼까? 그러면 약간 형평성이 어긋나. 저 그러면 여러분들 추석 때 4박 5일만 태국 갔다 올게요. 비방으로. 에? 아까 말했잖아. 비방으로? 비방으로요? 왜냐면 해외 방... 아니, 엄청 더운데. 자꾸 더위를 찾아가시네. 운동 좀 하게 가서. 야, 너 어울린다, 야. 너 어울린다. 야, 사이즈 잘 잡지 않아요? 어울린다, 우와. 사이즈 뭐 작은 거지? 전북도 치어리더 있어요? 예? 전북도라뇨. 전북 치어리더가 제일 유명해. 왜냐면 인천은 없더라고요. 근데 왜 현대지? 전북 현대잖아. 왜, 왜? 아, 전북인데 왜 현대냐고? 울산도 현대. 진짜? 울산하고 근데 다른 현대야. 다른 현대? 야, 같은 현대인데 다른 현대. 현대도 자동차 계열이 있고 조선소 계열이 있잖아. 저희는 그럼 뭐예요? 우린 자동차. 앞으로 차 현대만 타야겠다. 면허도 없으면. 면허도 없으면 면허 없잖아. 아, 택시. 택시를. 아, 배불러. 이거 먹어야 돼. 야, 그럼 먹고 간단하게 오늘은 게임하고 헤어지자. 그리고 어차피 우리 다 서울 사니까 서울에서 헤어져야 되잖아. 오케이. 저는 여기서 갈게요. 안 돼, 안 돼. 왜요? 너 여기 근처에 남자 만나려고 그러는 거잖아. 강남 갔다 가는 거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강남 갔다가 가는 거예요? 내비는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헤어져. 내비랑 이사해. 아니,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간 집이. 완전 노옵션에다가. 아니면 기숙사를 네가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네가 기숙사 먹어. 아, 제가 사요? 아, 나 그렇게 한다 그랬어. 1년이잖아요. 아, 그치, 좀 좁아. 하긴 지내기엔 좀 좁아. 너네 집은 몇 평이야? 넓어? 넓어요. 너 이렇게 텐션 빨리 죽었어 오늘. 배불러서. 아, 그래? 혈당 스파이크 왔어? 그치, 시끄럽지? 솔직히 시끄럽지? 아, 나도 지금 정신 너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천하의 지한이가 깃발 정도면. 저 이런 거 제일 잘 빨려요, 저 이런 거. 맞아? 아니, 그니까 너 오키나와에서 조용할 때 나 너무 좋았다니까, 니가? 근데 한국 오자마자 방송 켜졌는데, 대표님! 이 지랄하길래 난 느꼈어. 너 방송용 징징이야, 너는. 맞아, 펜션 막 목소리 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같아. 난 맞아, 방송 맞아. 없을 때는. 사람들 마음대로 하면 싫어. 소리 부끄러운 것도 싫고. 맞아. 너무 배불러요. 그만 먹을래? 더 못 먹겠어? 그만 먹자 그러면. 마지막. 마지막 한 입만 먹자 그러면.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내 친구가 안녕.
가질까? 가자. 족족아 계산 좀 해줘. 잘 먹었습니다. 나 이거 하려고 일어서 왔거든. 아 주말에 좀 빡세다. 회장님이 사주한 거 차 자취방에 있어. 기름이 존나 웃기네. 오 뭐야 존나 충청도. 아 들어갈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